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. 제가 오늘 이 CJ에서 나온, 그러니까 CJ가 즐거운 동행이라는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 경주 미정당의 그 비엔나 떡볶이 그 음식점이 있나봐요. 뭐 경주 미정당에서 똑같은 음식하고 똑같은 맛인 리는 없겠지만, 어쨌든 네, 경주의 그 미정당이라는 곳에서 네, 재료를 갖고 오나봐요. 비엔나 떡볶이가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가 편의상 개봉을 해놨는데요. 자, 일단은 떡볶이 떡이 여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. 준비가 돼 있고, 그리고 여기 비엔나 떡볶이 소스, 여기 떡볶이 소스 안에 비엔나 소시지를 같이 넣어놨어요. 이게 특징이네요.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면, 근데 물 없이 소스만 부으라고 하는데, 글쎄요, 떡은 봉지째 잘 주물러서 분리해주고 떡과 같이 포장된 산소 흡수제만 제거해주면 된다. 그리고 네, 3분 30초를 조리를 하면 된다는데, 글쎄요, 과연 이 떡을 물에다 안 불려도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는 좀 혹시나 만일에, 아니다, 일단 레시피대로 한번 해볼게요. 네, 소스를 끼얹어 봤는데 일단은 소시지가 5개 있네요. 네, 알겠고요. 그리고 지금 그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보다 떡이 조금 그 살짝 부풀어 올랐을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지금 임의적으로 제가 재량으로 그 처음에 지금 떡을 몇 번 불렸어요. 떡을 뜨거운 물에 몇 번 불렸더니 불릴 수밖에 없었어. 이게 그 떡이 처음에 막 붙어 있었던 거 여러분도 보셨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재량으로 좀 떡을 뜨거운 물에 좀 불려놨어요.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좀 나름 괜찮아진 상태가 됐고,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3분 30초 이거 뚜껑 이대로 닫고 조리하는 거예요. 그 자이언트 떡볶이처럼 그 닫고 네, 조리하고 오고요. 제가 국물이 없으니까 여기 네, 튀김 우동 조그만 거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. 이것도 끓인 물 넣고 네, 3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. 네, 마실 거 음료는 1+1이에요. 네, 다 이제 조리가 끝났고요.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어요. 일단은 네, 이 떡부터 나 떡을 아까 뜨거운 물에 불려놨잖아요. 불려놓기 잘했어. 이거 안 불려놨었으면요, 그 굳었고 막 떡 그 여기 소스가 떡에 스며들지도 못했을 거야. 그 단면 보여줄까요? 네, 이렇게. 그리고 네, 소시지는 그냥 칼집 하나 내놓은 것 같네요. 이것만 칼집이 안 났고, 그래, 스며든 거 하나 먹어볼게요. 한 입 깨물까요, 그냥? 먹고요. 한 입 깨무니까 이렇게 되고, 일단은 떡볶이가 맵지가 않, 그러니까 막 너무 심하게 자극적으로 맵지 않아요. 이게 1단계 매운맛이라고 하더군요. 1단계 매운맛이라고 해가지고 좀 뭐 먹을만한 것 같아. 자, 그러면 저는 좀 더 먹어보고 그 이따가 그 평가를 하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아까 그 먹은 다음에 코멘트 하는 걸 깜빡을 했거든요. 그 좀 정신줄 좀 놔가지고. 그런데 일단은 제가 그렇게 뜨거운 물에 미리 불려놓고 먹었는데도 좀 네,
약간 좀 굳어있는 떡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거 물에 좀 더 불렸어야 됐나 싶기도 했고, 맛 자체는 굉장히 무난했어요. 다만 이거를 좀 그 겉표지에 그 설명을 이제 좀 뜨거운 물에 충분히 불려주고, 물에다 충분히 불려주고 먹으면 떡이 더 맛있다,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. 네, 어쨌든 제가 그 아까 거기서 찍을 환경이 못 돼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커멘트를 하는 거예요. 자, 뭐 맛 자체는 먹을만 했어요. 자, 그러면 저는 다른 리뷰에서 만날게요. 안녕.